아니, 사실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서랍장으로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았냐고요. 그래서 오색 서랍이 주 무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. 저희 뒷배경에. 저거를 뭐 사고 싶다고 누가 얘기를 해도 내가 추천을 못 하겠는 거야. 왜냐면 저게 무겁거나 불편하거나 이걸 떠나서 그냥 요거를 사용하다 보면 좀 날카로워가지고 되게 많이 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 서랍 어디서 사셨어요? 그래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. 근데 뒷배경이 서랍이다 보니까 서랍 무늬가 진짜 많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마켓비에서 협찬으로 이렇게 또 가구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요것만이 아니고, 잠시만요. 요거. 요거가 사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. 큰 사이즈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화장대 의자로도 쓰고 수납도 되고. 요거랑 저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협찬을 이렇게 받았는데, 뭐 제가 뭐 여기에서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.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제가 돈을 받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제품만 이렇게 받은 겁니다. 가격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해요. 11만 9천 원이었나? 서랍장 치고는 엄청 저렴하죠. 그 대신 이게 조립비가 2만 원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조립비를 협찬이다 보니까 조립비는 지원이 안 돼가지고 조립비 없이 이것만 받았는데 만들 때좀 고생을 좀 했거든요, 사실. 근데 있으니까 너무 좋고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좋고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요. 내일까지 직접 설치하기 힘드셨을 듯 이런데 뭐 어부가 있으니까 뚝딱뚝딱 하긴 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2만 원을 내고 그냥 조립까지 하시기를 추천합니다. 2만 원 아끼려다 여러분 뚜껑이 열릴 수 있어요. 전문가한테 맡기세요. 그런데 아니 만약 집에 드릴이 있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. 조립이 안 되고 집에 사시면 되는데 전 집에 드릴이 없어요. 전동 드릴이.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드릴을 하다 보니까. 어머, 이분 알아보고 있는데 저기 사야겠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런데 마켓비라는 사이트를 꼭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열어서 좀 보여주세요. 어머, 홈쇼핑을 한번 찍어볼까요? 저기. 완전 빠져. 빠지고.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넣어보세요. 그리고 위에는 두 칸이에요. 맨 위에 두 칸. 이렇게 두 칸. 그쵸. 가격 대비 5단이면 좋아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립은 꼭 조립비 2만 원을 내세요. 그게 저는 강추입니다. 2만 원을 안 내시면 저처럼 고생을 좀 하실 수 있어요. 2만 원이면 그 시간 쓰고 하는 것보다 최저임금보다 덜한 거예요, 조립비가. 조립비가 최저임금보다 덜한 거예요, 제가 봤을 때. 왜냐면 전문가는 뚝딱뚝딱 하는데 우리 2시간 넘게 걸려요, 제가 봤을 때.